이제 폭우가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슬로우인. 그 다음에 또 너무 천천히 하고 약간씩 이렇게 빨리 또 가다가도 아니면 또 슬로우인이고 괜찮으면 또 살짝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끄럽게 지나가야 돼. 슬로우인. 그리고 왼쪽 손 멀리 봐야 돼. 반사 거울도 한번 응용해서 보는 거예요. 저쪽에서 온 차이니까. 자, 왼쪽 손 멀리 보고 차를 직접 다이렉트로 보지 마세요. 왼쪽 손을 봐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슬로우인. 적당히 해가 나타나도 영상에는 그럭저럭게 봐줄만 해요. 그쵸? 적당히 한 번씩 나타나고 해가 슬로우 인. 자, 안 되면 브레이크가 좀 힘들어서 들어주고요. 왼쪽 손 멀리 봐요. 패스하게 지금은요. 자, 계속 왼쪽 손 보면서 간격을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하면 이런 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슬로우인 이렇게 해서 살짝 뺐다 이러시고요. 예민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슬로우인 그리고 이렇게 하고 또 뺐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맞출 줄 알아야 돼요. 핸들이요. 이걸 지금 잘 느껴야 돼요. 이제 핸들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 안 나오고 우리 뒤에 차 하나도 없어요. 슬로우인 괜찮아요. 어차피 왜 이래. 슬로우인 갑자기 빨라져요. 핸들이 컨트롤이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거의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핸들은 거의 내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기도 거야 하면서 느끼시고요. 슬로우인 패스는 내 말대로 그걸 잘하세요. 자, 슬로우인 패스 다운. 늦어요. 패스 다운. 네, 괜찮아요. 여기서 슬로우인 들어가고 패스 다운. 슬로우인. 자, 핸들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전에 배스타운 시작하고 자, 해를 피해서 기분 풀어내야 돼요. 왼쪽 손을 보든 오른쪽 손을 보든 해를 피하셔야 돼요. 슬로우인 속도가 빠르니까 더 슬로우인 이렇게 하고 배스타운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거 지금 핸들 컨트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핸들 컨트롤 잘하려면 슬로우인 스피드 컨트롤을 잘해준다는 걸 지금 자기가 느끼잖아요. 슬로우인이요. 그리고 패스트 아웃. 왼쪽 손 멀리 보면서. 그리고 또 안 좋으니까 슬로우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또 패스트 아웃. 이때 지금 우리가 늦으니까 뒷사람이 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늦는 것도 아니야. 자, 슬로우인. 많이 늦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또 어디도 빨리 가. 빨리 가는 사람은 아주 과속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빨리 가는 사람. 자, 슬로우인 미리미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자, 패스아웃 또 슬로우인 또 패스아웃 계속 왼쪽 손을 보고 가는 거예요. 멀리요. 괜찮으면 슬로우인 안 괜찮으면 슬로우인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패스아웃을 시작을 해요. 멀리 봐요. 왼쪽 손을 슬로우인 슬로우인 핸들을 팍팍 꺾으면 안 돼요. 자, 슬로우인 패스아웃 슬로우인 패스아웃 슬로우인 패스아웃 조금씩 또 슬로우인 핸들 이렇게 하고 패스아웃 좀 빨리 봐요. 길을 왼쪽이고 오른쪽이 밟으면 안 돼요. 슬로우 인 패스 아웃 빨리 봐요. 이렇게 하고 패스 아웃 슬로우 인 패스 아웃 살짝 이렇게 아니다 싶으면 또 한번 슬로우 인 하고 괜찮으면 또 뺐다 하고요. 장난 아니죠, 길이요? 네. 근데 이런 길은 어떻게 된 거야? 자, 뺐다. 제가 핸들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 할 수 있다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무섭죠, 지금 당연히. 근데 이거를 내려올 줄 어떡해요? 아, 이거 이쪽으로 안 내려가요. 자, 멀리 봐. 다행이다.
slowly 내 말대로 탁 해야 돼 지금. 피우마 로드라고 해요. 길이 슬로우 인 멀리 보고 그렇게 하면서 더 배스아웃 수준이에요. 배스아웃 슬로우 인. 언제 슬로우 인 하고 더 배스아웃, 언제 배스아웃 하고 언제 행정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꾸 느껴봐요. 슬로우 인. 그러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또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운전이 느는 거예요, 저요. 이게 다 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 고생, 생고생만 하는 게 아니고, 슬로우인. 결국은 이렇게 훈련했던 게 자기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자기가 능숙한 드라이버가 돼요. 슬로우, fast down. 괜찮으면 fast down을 적당히 한 거예요. 자기가 힘 조절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자, 슬로우 인, 왼쪽 손 멀리 보고, 이렇게 주면서, 백다운. 더 밟아요. 왼쪽 손 더 밟아요. 멀리 봐요. 몸을 움직이더라도, 그게 왼쪽 손을 찾아내야 돼요. 멀리 보라고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쵸? 자, 슬로우 인, 또, 백다운. 이렇게 뺏어 표한다 이렇게 슬로우 인
바로 등산 없어요. 어, 뭐 다른 데로 쉬었어요. 트로이. 자, 2단 나가요. 2단. 그래, 기대를 살짝 가야죠. 위로 가면요. 한쯤은 우리 좀 가드릴 받고 튀어나와요. 어, 아주 위험해져요. 어, 너무 빨라. 이 내리막이에요. 그냥 브레이크. 뭐요? 더 떠야 돼요. 브레이크를 띄고, 어, 해결이 되면 브레이크를 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빨라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좀, 자, 트러블인데, 지금 내리막이기 때문에, 원심력과 가속력이 막 붙어요. 핸들 부끄러워 맞춰 빠져요. 아무것도 안 밟고 내려가요. 지금 2단 놓고 아무것도 안 밟고 내려가고 있어요. 무서울 거야, 아무것도. 네. 네. 무섭지만은 해봐요. 경험을 쌓아야 돼요. 2단이요. 안전은 일단 제가 도와주니까. 자, 왼쪽도 멀리 보고. 아무것도 안 밟아요. 어, 그래서 정상 있어요. 아니, 없구나. 어, 그냥 멈출 소리예요, 우리.